광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굵직한 국제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 장관들이 광주에서 회의를 열고 국내외 웹 콘텐츠 제작자들도 광주에 모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세 문화 장관 회의가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22개 나라, 유럽 31개 나라에서 6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는 지난해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이어 광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광주의 역사와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공연과 탐방 프로그램이 사흘 동안 진행되고 한옥 민박과 템플스테이 기회도 제공됩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프린지 페스티벌과 대인 야시장 등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이벤트가 일주일 동안 펼쳐집니다. 광주 남도를 흠껏 즐기면서 우리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반가운 친구를 만나는 일상이 곧 예능이 되고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세상. 인터넷과 모바일 공간의 인기 웹 콘텐츠와 제작자들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에 모입니다. 아세 문화장관 회의와 함께 열리는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엔 BJ계 4대 천왕으로 불리는 대도서관과 데이브, 양띵과 도티 등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대거 참가해 오픈 스테이지 등을 통해 팬들과 만납니다. 웹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과 포털 기업들도 페스티벌에 참가해 웹 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합니다. 관객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웹 콘텐츠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 오셔서 보고 즐기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장관 회의가 열리는 아시아 문화 전당도 6월 한 달 동안 초대형 공연과 전시 등을 통해 아시아 문화 허브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